안녕하세요. 네, 카니발 차량의 중저가 시스템으로 심플하게 카오디오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서브프 없이 프론트 2웨이 스피커와 DSP 앰프 딱두 가지만으로 추가 교체했고, 이외의 모든 것은 순정 카오디오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해서 실속과 효율을 실현했는데요. 일단 소리부터 들어보실게요. 어떠셨나요? 네, 볼륨 넘치는 베이스와 시원시원한 중고역이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프론트 스피커 포칼 165F 2웨이 중저가 라인으로 교체하고 앰프는 매치 86 DSP를 적용했습니다. 그 밖에 리어 스피커와 리어 서라운드 스피커는 모두 순정을 그대로 사용했어요. 서브우퍼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의 심플한 시스템에서 재생되는 사운드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죠. 네. 팀보가는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지켜드리고 항상 최상의 작업 결과물을 선사합니다. 시스템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론트 스피커, 포칼 165F의 미드 우퍼가 보다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 러시아산 방진 매트 STP 골드를 사용해서 방진 작업을 진행했고요. 자작나무로 커스텀된 스피커 배플 마운트와 함께 여기 보이는 깔때기 모양의 그 검정색 러버 보이시죠? 요게 일종의 그 인핸서인데요. 스피커의 수직 운동, 익스커션이죠. 익스커션으로 인한 도어 트림의 간섭을 없애고 트림과 스피커 사이에 이렇게 공간을 꽉 메워서 소리가 그릴 바깥으로 최대한 시원하게 잘 빠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매치 86 DSP, 8채널 DSP 앰프는 고음질 블루투스 모듈 HEC-BT를 적용해서 블루투스 연결로 인한 음질 손상도 최소화했죠. 정확한 장착과 엠마 챔피언의 캐미는 언제나 최상의 결과를 보장합니다. 매치 86 DSP 8채널 앰프는 별도의 앰프렉 디자인 없이 심플하게 조수석 시트 밑에 장착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차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잭바이잭 케이블이 함께 제공됩니다. 차량의 순정 배선에도 전혀 손상이 없죠. 고효율을 요하는 이런 시대에 이런 구성 너무 좋습니다. 1, 2채널은 프론트 좌우 트위터에 할당하고, 3, 4채널은 프론트 좌우 미드 우퍼에 할당하고, 5, 6채널은 좌우 순정 리어 스피커에, 그리고 7, 8채널은 좌우 순정 서라운드 스피커에 할당해서 후속 대화 모드는 물론 3열에 앉은 승객을 위한 사운드까지 배려했습니다. 과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최소한의 시스템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끌어내고 있다고 봐야겠죠. 이런 구성은 추후에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구성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카 오디오 시스템 구축부터 자동차 애프터마켓 시장의 종합예술이라 할수 있는 신차 패키지까지 다양한 작업들이 매일매일 완벽한 퀄리티로 완성되고 있는 팀 보가, 여러분도 팀 보가와 함께 더 즐거운 자동차 생활 하세요. 그럼 저는 이만
안녕. 안녕.